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배에서도 우리가 다 모여서 다 친구들 얼굴 보면서 다 내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병이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어? 우리 선한목자교 유치구 친구들이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아, 오늘 전도사님이 어디 가냐고요? 전도사님이 어디 가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오늘 머리띠도 하고요. 캐리어도 들었는데. 맞아요. 바로 여행 가요. 너무너무 신나겠지요? 사실 오늘 바울과 바나마 선생님이 여행을 떠난대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늘 따라가려고요. 어? 그런데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바울과 바나마 선생님을 따라가 볼까요? 다 같이 말씀 여행 속으로 슝슝슝!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이에요. 전도 여행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이에요.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셔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며 기뻐하였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흥!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두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싶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귀가 쫑긋,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났어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당신의 발로 일어나 서세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도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불끈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쿵쿵 두 발로 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하나님 최고!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며 소리쳤어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신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부르며 높이고 찬양했어요. 또 두 사람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들이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얘기를 듣자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담대히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때서야 제사드리는 일을 멈추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을 함께 다녀보니 어땠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을 보고 오히려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밌고 신나는 말씀놀이를 해볼 거예요. 모두 기대되지요? 먼저 각 가정에 보내드린 말씀놀이 책자 3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출발! 오늘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가짜 신 넘어뜨리기 게임이에요. 오늘의 활동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가 이겨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부로개, 6개의 컷, 인형, 장난감, 자동차, 사탕, 돈, 불상, 그림책 도안, 빈 요구르트 병 또는 종이컵 10개, 투명 테이프,
작은 공 또는 알루미늄 호일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부록에 인형, 장난감, 자동차, 사탕, 돈, 불상, 그림책 도안을 각각 오려주세요. 두 번째, 각각의 그림들을 요구르트병 앞면에 붙여주세요. 세 번째, 요구르트병 6개를 한 줄로 세워놓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네 번째, 거리를 두고 작은 공을 굴려 요구르트병에 붙은 그림들을 쓰러뜨려 보세요. 공이 없다면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서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팁! 유치부 어린이들은 빈 요구르트병을 사이사이에 더 세워놓고 그림이 붙어있는 것만 쓰러뜨리게 해도 좋아요. 다섯 번째, 여러 번 게임을 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놀이 정말 즐거웠지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믿어요. 잘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